모낭 복제라든가 어떤 세포 분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치료를 우리가 도입하거나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댓글로 물어보신 질문 답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밀키스님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밀키스님이 의학적으로 모낭이 다시 생기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게 맞는 건가요? 이 질문을 주셨어요. 모낭을 다시 생기게 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머리가 없는데 모발이 나는 세포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나는 건 아니죠. 네, 손발톱에서만 손톱이 나듯이 그 모낭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모발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털이 단 하나도 없는 거, 손바닥, 발바닥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솜털이라도 있죠. 어디든 탈모가 된다는 거는 한 번에 이 모발 세포가 소멸되는 건 아니고 가는 모발을 생산하게 되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솜털 정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탈모 치료를 하게 되면 두꺼운 모발을 생산했던 모발들이 탈모가 일어나면서 솜털을 생산하다가 결국은 이제 모발을 아예 안 생산하게 되는 건데, 모발을 아예 안 생산하게 됐으면서 이제 오랜 기간이 있으면 모발이 퇴화하면서 진짜 소멸을 해요. 네. 거의 모발을 생산하게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5년 이상 모발을 생산 안 한 모낭은 회복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솜털이라도 나 있던가 아니면 그 모발 생산 안 한 지 5년 이내의 모발은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모발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모낭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새로 막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모발을 생산했던 모발을 다시 모발을 두껍게 생산하게 만드는 게 이제 탈모약의 원리이고, 모발 이식이라는 건 요 뿌리를 옮겨 심는 거죠. 아예 그 뿌리가 없었던 곳에 우리가 뿌리를 갖고 와서 이 뒷머리 옆머리에서 보통 이 뿌리를 갖고 와서 이식을 해서 다시 모발이 나게 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이제 모발 이식이고요. 그래서 모발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네. 모낭 복제라든가 어떤 세포 분화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그런 치료를 우리가 도입하거나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낭 세포를 만들어내는 치료는 아니라는 거.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